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그냥 반 뚱뚱 썰어버리시면 돼요. 잡고 쑥! 쑥! 근데요, 네. 더덕은 이렇게 쌉싸한 맛이 참 매력적이긴 하지만 또 쓴맛까지 있어요. 맞아요. 그 틀림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겠죠? 당연하죠. 네. 네. 더덕의 그 쌉싸름한 맛 있잖아요. 그거를 네. 맛있게 쌉싸름한 맛만 남기고 기분 나쁜 쓴맛은 싹 날려버릴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바로 이것만 있으면 네. 더덕의 기분 나쁜 쓴맛을 단 10분 만에 없앨 수가 있거든요. 네, 10분. 10분 만에? 단 거를 나가. 아니, 더덕이랑 저도 도라지 이런 거 좀 못 잡아서 아는데 10분으로는 안 되고 한 시간, 두 시간은 좀 이렇게 냅두고 난데 빠락빠락 주물러야지 그때 쓴맛이 빠질까 말까 하는데 10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. 영란 씨, 어디다 담그셨어요? 찬물, 더운 물? 찬물로다 아주 더물하고 있죠. 그러니까 1시간, 2시간 걸리는 거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미지근한 소금물. 네, 지금 보세요. 찬물. 네. 반 컵이에요. 네. 그다음에 뜨거운 물. 한 컵. 그다음에 소금 한 큰술 넣으시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10분만 딱 재워주시면 되세요. 10분. 세상 쉽죠. 뜨거운 물 한 컵, 네. 그다음 찬물 반 컵. 네, 찬물 반 컵. 그러면 더덕 구이 있잖아요. 네. 더덕 구이집 가서 맛있는 더덕 구이 드실 때 비법이 그거예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쌉싸름한 맛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. 자, 준비가 다 됐습니다. 그럼 고기랑 이제 볶으면 될 것 같아요. 네.